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깽 TV의 깽입니다. 무슨다? 무슨님? 응? 오랜만에 바나망에 왔습니다. 그렇지. 예. 네. 애기 형은 참지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지금. 근데? 배도 없었어 배도. 그럼 배도 없어요? 자, 저희가 오늘은 현 시점 동해안에 최고 보양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준학을 2,000m를 났습니다 어제. 네가 그런 건 아니잖아. 예. 네. 바나망 총무님이 준학 2,000m를 현재 놔놨고요.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잡힐지. 와, 2,000m면 2km니까 엄청난 기대요. 바늘 개수는 한 400개밖에 안 되고. 아, 그래요? 400개면 엄청난데요. 자, 캥구 여러분들, 지금 바나망에서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km 준학 건지러 같이 가시죠. 고고! 고! 자, 지금부터 바나망, 바나망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님 배를 탈 거고요. 총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무님 어제 준학을 2,000m 났다면서요? 네, 2,000m 났는데 어떻게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보죠. 많이 잡히겠죠, 그래도 형님? 인포스님이 탔으니까 많이 잡히겠죠. 총무님 방송이 좀 늘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시면 저쪽으로 모래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다 치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나망 현지 어민분 한 분이랑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형님, 바나망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예. 예. 요즘에 또 장어가 많이 잡힌다고 한데 사실인가요? 동해안 쪽에? 안쪽으로 수온이 좀 많이 내려가서요. 예예. 예. 잡아봐야죠. 아, 오늘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그렇죠. 일단 나가봐야 됩니다. 수온이 많이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수온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내려갔다 그래요. 많이 올라왔어요. 아, 자, 바나망 옆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 등대 공사도 하고 있고요. 무슨 이 방파제 공사도 다 하죠? 예. 많이 깨끗해졌네요. 예. 자, 현재 시간은 오전 5시고요. 바나망 앞쪽이 굉장히 잔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전혀 없네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될수록 바다 날씨는 좋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배 탈만 하다요. 이 정도면 뭐 맨날 타도 되지. 그러니까요. 어우. 자, 갱도롱이 빨간 목표를 보시면 문어, 문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해안 핀문어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문어를 잡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부표를 꺼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m 정도 나시바늘을 깔아놨고요.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올라올지 저도 기대가 참 많이 되네요. 오, 부드님 왜? 부드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아, 괜찮나 하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몸에 익어서 괜찮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약간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업할 곳은 수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20m에서 17m 사이입니다. 깊진 않네요. 예, 깊진 않아요. 그 정도에다 넣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수온이, 예, 예, 예. 수온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예. 시범적으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아, 일단은. 예. 자, 그럼 20m권에서 수온이 몇 도 정도 나오겠습니까? 지금 14도에서 15도 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 많이 올라갔네. 예. 장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온. 들으셨군요. 네, 예. 자, 지금부터 준학을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바늘이 계속 올라오고요. 장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칼을 매달아 놓고 입에서 바늘은 빼지 않습니다. 자, 입에서 바늘을 뺄 경우는 장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늘을 단체로 이렇게. 근데 장어가 많이 올라오네, 생각보다. 자, 미끼는 오징어로 썼는데 미끼는 다 따먹고 빈바늘만 올라오고요, 이렇게. 자, 저희가 잠시 후에 물속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은 어제 저녁에 났는데 이게 어떻게 뼈다구만 올라왔다고? 죽어갖고. 예? 이게 다 누가 이렇게? 죽은 새우랑 뭐 불어서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와,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나? 물속에서? 이게 어제 밤에 났단 말이야, 저녁에. 와.
오, 이 씨알이 좋다 형. 이거는 자, 여기 칼에 이렇게 낚싯줄을 자르고 있는데 칼이 잘 안 들어요. 형님, 칼이 잘 안 드는데요 이게? 아, 이 정도면 되죠 뭐. 한 번에 잘리는 경우가 없는데? 저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나기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총리, 요게 양만기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양만기 설치를 안 했어요. 아, 이게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예. 예. 예.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 이거 갖다 하면 안 되나 이거? 금물양만기, 금물양만기. 아, 자, 계속 장어가 올라오고 있고요. 무슨 장어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서. 자, 이렇게 입에 이렇게 걸려서 올라오게 되는 거겠죠. 무슨 이 장어가 바늘을 삼키잖아. 그러면은 이 바늘을 삼킨 상태에서 안 빼고 물에 놓쳐주나? 그럼 얘네가 바늘을 빼 혼자. 나중에 빼요. 네, 알아요? 맞아. 자, 캥거루는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성에 걸린 거죠. 아, 돌에. 아, 돌에, 돌에. 이 줄이 돌에 걸려서 빠졌나요? 아, 다행히도 빠졌다고 합니다. 이 무슨 안 빠질 경우는 줄이 막 끊어지기도 하죠. 근데 지금 또 반대편에 가서 또 꺼내. 네. 줄을 또 걸어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슨 이건 장어가 굉장히 큰데. 아, 이건 무거만하다. 예. 네. 이건 구이용인데 딱. 어떻게든 삼키장어는 바늘 끝에만 딱 물었다. 그게 낚시가 사가서 그런 것 같아. 그게 기술이야 그게. 이게 바늘이 다 엉켰네 이렇게. 꼬였네. 먹고 짓고 한 거야. 장어기 때문에 돌돌돌돌 마른 거지. 까갖고. 네. 자, 대운호에서 3kg. 자, 벌써 네. 팔렸습니다. 총리, 3kg가 벌써 팔린 건가요? 예, 3kg 팔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우럭이나? 네. 와. 오. 너무 우럭 여기 올라오나? 와. 자, 한 40 정도 돼 보이는 우럭. 굉장히 큰 게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매워졌는데. 그릇이 올라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회 가능하나요? 자, 저 또 올라온다. 또 무너져. 우럭. 야, 우럭 사이즈가 좋네요. 자, 우럭 낚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형님이 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님, 이 양만기를 하나 놔야 되긴 하겠는데요? 자, 반 정도 올렸고요. 자, 반 정도 올렸지만 장어는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주낙을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0kg 정도의 둠뱃돌을 혼으로 건져 올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냐. 총리, 이 작업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돌이 올라왔고요. 20kg 안 나갈 것 같은데. 몇 킬로? 10킬로? 아, 그 정도 나간다 형. 무슨 이거 사이즈 좋다 장어가 여기 또. 색깔이가 왜 이러지 이게? 이 새우가. 예. 네. 다 먹어서. 아, 이게 새우야? 응. 새우는 와, 이게 새우가? 아, 이게 새우구나. 네, 이게 살 속으로 다 박히는 거 아니나? 내장에도 박혔을까 벌써. 그럼 죽네 안에는 좀 이따가? 죽지. 피 싹 빠져갖고. 아, 진짜 하얗구나. 새우를 찍는 사이 그물 2kg 2000m가 다 올라왔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물 건지느라고. 예. 총리 오늘 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나왔네요. 아, 첫 주 업치고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작년보다는 크기가 많이 굵어졌어요. 아,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좋구나. 네. 식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가 한번 실시간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자, 바나망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 바닷속이 어떤지 또 궁금하네 나는. 형은 안 궁금해요? 나는 아, 궁금해 안 궁금해. 나는 그러면 그렇게, 안 궁금하다면 안 되고 하고. 그렇게 안 궁금해. 분명히 있어. 나는 바닷속 한번 들어갔다 올 테니까. 난 바닷속 살포시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내가 촬영해 줄게. 네, 들어간 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바나망 물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장어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거 장어 손질은 어려운데 이게 노하우나 이런 게 있나요? 머리 잘 박으면 금방 돼. 아, 이 머리에 이렇게 못을 박고요. 쉽진 않지 이게?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 장갑 끼고 해야 돼. 근데 이 손 다칠 이게 진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손 다칠 수가 있어 지금. 장갑이 없어. 가운데 뼈를 이렇게 발라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도마가 이쁘네요, 교수님. 이거 물가 아닌데 좋네. 잘 만들어놨네. 우리 도마. 잘했다. 거푸집이라 거푸집이라고 써있는데 도마에? 아, 거푸집용이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잡아, 나를 친다. 날. 아, 우리 하나 쓰니까 당연히 날리지 좀. 자, 바나망은 유딜 300 공사가 한창입니다. 야. 자, 항래도 이렇게 굴삭기로 모래를 푸고 있고요. 방파제에 빨간 등대도 이렇게 지어지네요. 아, 굉장히 발전이 되겠는데. 땅을 사놔야 되겠는데 여기다. 손질된 장어는 해풍에 2시간 정도 말려 주시면 되고요. 오, 잘 마르네. 자, 붕장어, 붕장어 부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거 양념 안 발라요? 발라야죠. 뭐 이건 날 발라야죠. 지금 바로 타지. 아, 기름이 엄청나다 이것도. 자, 양념 발랐습니다. 매운 갈비 양념이 최고죠. 아, 자, 깽그룹 오늘은 저희가 바다의 최고 보양식 붕장어. 붕장어를 잡아서 일단은 양념구이를 해봤습니다. 빗물 자연산 장어랑 견주어도 영양성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떨어지지 않지. 네,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떨어져요? 양식보다는 난 것 같아요. 아, 자연산 빗물장어보다는 이게 안 되고. 네, 양식 빗물장어보다는 이게 나아. 근데 영양성분은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더 높은 것도 있대요. 그렇지. 자, 이 붕장어는 피로회복, 뭐 야맹증, 뭐 비타민 A도 많고 뭐 엄청나대요. 이 효력이 뭐 엄청나대. 그렇지. 이거 먹으면 잠도 안 오는데. 네. 자, 이건 쓸개입니다. 쓸개. 아, 잠깐만요. 큰일 나요. 왜? 잠 못 자? 네. 아, 이 쓸개 독하더라고. 아, 이 스킨스쿠버 했더니 나 잘하죠, 이게. 잘해. 어우, 훌륭해. 아, 어우. 오, 이거 유난히 쓰다. 오우. 오우. 고양 먹는 줄 알았어? 오. 겨우 섞였어. 자, 요렇게 요정도. 깻잎은 꼭 있어야 되고요. 와. 부드러운 거 이게 더 훨씬 부드럽네. 네. 뭘 이렇게 부드럽냐? 뭐 이틀 3일 먹어봐. 아니 나 아니 그렇게 부드럽냐면 뭐 형이 이유를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 부드럽더라고. 술 먹고 왔어? 아니, 이게 힘이 좋은 것들이 부드러워. 민물장어도 자연산도 힘 되게 좋은데 부드럽잖아. 네, 자연산 민물장어도 꺼놓으면 입에서 녹지 않습니까? 메기도 그렇고. 그렇죠. 자연산 장어보다 더 세지 이게. 아니지, 이게 더 약하지. 자연산 장어보다 약하다고? 민물? 아, 그럼 뭐 전문가를 불러봐서 물어본 말이죠. 자, 바나망 총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총무님! 예? 총무님 어디 계세요? 아, 오늘 바로 오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석 총무님을 모셨습니다. 영원히 없기로 소문 나셨죠? 바나망 그 앞쪽에 특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많죠. 예, 예. 사이즈도 굉장히 굵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잘 모르겠거든요. 박사가 있어서. 안반이, 예, 예. 안반이 불교계 막 논문적이 하다 보니까 아마. 예, 예. 예. 아. 굵지 않나. 전문가 아닙니까? 아무 전문가 아닙니다. 작업한 지 3년 됐어요. 3년. 네. 맛은 일반 시중에 파는 양식장어보다 훨 맛있더라고요. 아, 일단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예, 예. 아주 담백합니다. 아까 임포수님 같은 경우는 민물 자연산 장어가 위다 했는데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위라고 또 생각하죠? 저는 이게 더 맛있다고 봅니다. 아, 자연산 네, 민물장어보다는 네, 네, 네. 이게 더 위다. 네. 하지만 민물장어는 많이 없으니까 가격이 더 비쌀 수가 그렇지. 있는 거고요. 예, 그건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맛있다는데요. 그럼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네. 아우, 오, 와, 오, 쓴데? 붕장어 쓸게 처음 먹어보는데. 와,
어떻습니까? 어, 쓴대요. 아, 약 되겠는데. 어우. 너무 맛있어. 확실히 잡내가 없으면서 부드럽던데 이게. 총무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이거. 잡내 없어서. 네. 어우 맛있다. 총무님 여기 패스를 붙이셨는데 네. 왜 붙이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전 장어 잡다가 이제 붙이는 건 줄 알고. 장어는 저는 손 안 댑니다. 운전만 합니다. 자, 깽그룹은 저희가 촬영 중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이 됐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반대로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깽그룹은 이거 구입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 자막에다 전화번호 찍어주시면 예예. 예. 네, 상담해서 판매하는 걸로. 아, 그럼 이렇게 뽀떠진 상태로 가나요? 네, 다 손질해서 예, 예. 딱 드시게 금방 해서. 아, 포 떠서. 형님 전화 안 받으시면 안 된다. 예. 자, 사약 한 그릇 먹고요. 어. 더 센 것 같아요, 요번에 탄 게. 이제 갈수록 세지지. 아, 세다. 오. 와, 오늘 빨리. 잠 못 자겠다, 형. 올해 유딜 300 사업이 끝나면 내년서부터는 캠핑. 낚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스킨스쿠버. 오, 맞아. 응. 자, 스킨스쿠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깽그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그러분, 오늘은 저희가 자연산 동장어 구이를 먹어봤습니다. 도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유, 덕분에 뭐, 빅토리 나가기 위해서 감사하죠. 이번에 영어 좀 쓰신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오늘 어떻게. 스킨스쿠버 잘 하셨나요? 난 너무 걱정돼가지고. 왜요? 어디 없어진 줄 알고. 에이 위로 걱정 아래로 걱정. 아까 총무님 걱정했어. 맞죠 총무님? 네. 딱 걸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위를 참 쳐다봤지 위에 딱 있더라고. 약간 어렵더라고요 이 부력 조절이. 네. 우리 깽그러분도 스킨스쿠버는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자, 깽그러분 오늘 구독! 좋아요! 탈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한 번 더 가야겠네. 집에서 이렇게 스틀개주를 먹고 싶다. 주문들 오면 제가 주석이를 한 두 번 가면 되니까. 네, 예, 예. 나도. 오케이. 네, 네, 네. 이거 드시고 잠못 자면 저 책임 못 줍니다. 형님은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귀여 3년 차. 아, 3년이면 엄청난 경력 아닙니까? 자, 선장님은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9년 됐습니다. 아, 9년? 형은 국구리시겠는데요? 9년 삼겹살. 아주 오래됐다고 할 수가 없네요. 김호선님은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조수로는 많이 탔잖아요, 김호선님도. 구경력은 20년이지. 자, 고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배 분위기가 화기합니다.